백도 사줄까? 아니요. 엄마를 위해서 애교 한번 부려줘. 진짜 아들 봐. 이게 나를 괴롭혀. 아, 빨리. 그걸 할 수 없어.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국민 엄마 김혜숙 씨입니다. 떡과 게장을 자주 보내주시는데 저 말고 또 보내준 남자 배우들이 있다면? 아, 질투 나죠. 아, 없어요. 네. 아니, 저는 네. 사랑만 네. 받았어요. 아. 서운하셨나 봐요. 아직 따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. 네네. 딸하고 한번 자리를 한번 해볼까라는. 저는 빈이, 원빈 마음을 보고 되게 효자고 아.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니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진짜로. 아이니는 나랑도 잘 놀아줄 것 같아요. 도둑들에서 네. 여기 임다라 씨와 아주 네. 인상 깊은 멜로 연기 네. 보여주셨는데 네. 멜로 연기를 이 배우와 함께 하고 싶다. 예. 네. 그대! 나 말고! 아니야. 나는 오로지 유아인 바라기.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. 근데 이번에 그 직구 인터뷰를 준비한 한밤의 TVN에 좀 말씀드릴게요. 왜요? 손혜교는 뭐야? 아, 그게 저예요. 손혜진도 아니고. 제가 50대 송혜교라고 소문이 났어요. 그래도 송혜교라 그러기엔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으니까 손혜교라고 제가 이름을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. 우리 선생님 또 혹시 연기가 어렵게 네.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? 우리가 배우지만 먼저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은 이상에는 절대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예,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예. 멋지시네요. 이어지는 김정재 씨 입담 기대하세요. 고맙고 마찬가지죠. 네, 부산에 사는 3살 김재우 멋지십니다. 아빠 김정재입니다. 뽕짝 앨범을 왜 내셨어요? 뽕짝 아닙니다. 발라드 있어요, 두 곡. 숫자를 부딪히며 뽕짝이 첨가된 그 감이 된 그 앨범 구독하셨습니까? 제로였습니다. 수입 제로였습니다. 정부스럽게. 결혼을 늦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. 네, 늦게 했습니다. 네. 왜 늦게 했습니까? 돈이 없어서. 죄송합니다. 다음 질문. 아, 잘 아시면서 물어보는 슬퍼. 많은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랬는데 배우로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까? 진한 눈물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뭐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멜로 아닙니까? 뭐 멜로 글쎄요. 멜로가 뭐 저한테 네. 들어올 것이긴 한데 한다면 상대방은 어느 배우? 전도연 씨, 그 다음에 공효진 씨, 그 다음에 김혜수 선배님 뭐 이렇게? 아, 해수입니까? 해숙입니까? 아침 없어요. 자, 다음 질문이요. 그 촬영하시면서 애기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. 와! 굉장히 예뻐요. 요새는 부부금실이 어떠세요? 무슨 사연? 애기 사연? 부부 얘기인가요? 잠시만요. 늘 좋고요. 지금 뭐 둘째 배 있고 또 아들입니다. 그래서 나이가 있으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한데 늘 뭐 오면 늘 보면 반갑고 올라와 있으면 보고 싶고 네, 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성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김성호 씨를 제가 맨 처음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게 아저씨라는 영화였습니다. 예. 근데 테레비 시크릿 가든에서는 완전 상반된 캐릭터로 왔는데 아저씨에 나왔던 그런 모습도 저한테 분명히 있고요. 예. 시크릿 가든에서 나왔던 모습도 분명히 있고 이번에도 좀 악역이지 않습니까? 물론 우리 악역을 전문으로 먹고 사는 저희들로서는 매번 뭐든지 네. 의사분들도 네. 전문의가 알아주잖아요. 아, 네. 악역을 볼 때도 악역 전문의가 하시는 걸 보면 네. 좀 더 이렇게 믿음직고 신뢰가는 신뢰가 할 수 있어요. 이제 악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연장질을 하는 악역이 있고 양 눈으로 레이저를 쏴서 하는 악역이 이제 욕심이 있다면 예, 예. 몸으로 하는 악역. 몸으로 하는 육체로. 어떻게? 아니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한밤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만 부탁할게요. 그 전에 그 시크릿 가든에서 했던 거. 최수민 씨 비서역이었죠. 어떡하나. 사장님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